로켓트랩 불탐 피해자 겜 갓겜 엠티 엠티?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클라우드 이즈 스탑 벨트 이즈 쉬프트 바바 이즈 유 블랙 이즈 윈 엠티 이즈 클라우드 엠티 이즈 스탑 벨트 이즈 엠티 론리 플렉 안니 애니 안니 이즈 베스트 도어 이즈 엠티 엠티 이즈 바바면 끝나는 거 아니냐 띠링띠링 애니 이즈 베스트 바바즈 알 유 엠티 이즈 바바 락 이즈 엠티가 필요하겠네 아니 이거 어떻게 그냥 싸그리 밀어버리면 되는구나 엠티즈 바바를 만들고 나서 바로 파괴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이스 이즈 윈 Hold my key. 어? 뭐임? 아, 키가 폴 한다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안 되겠네. 이즈를 하나 넣으면 되지 않나? 에이밍 하이 더스트 이즈빈 더스트는 뭐임? 클라우드 이즈 스탑 더스트가 어디지? 클라우드 난유
문 open and 아, 별이 가루를 갖고 있다. 스타이즈 샷. 달이랑 둘이 만나게 해야 되네. 근데 스타는 푸쉬가 안 되네. 별가루. 클라우드 이제 밥안가 본데. 근데 클라우드 이제 스탑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아, 클라우드 이제 아니요. 봐봐, 이제 스탑이 있어야 되지. 클라우드 이즈 난유 돼 있어가지고. 아, 클라우드 이즈 봐봐. 근데 난유 모르겠다. 될것 같은데. 이제 더스트 이즈 윈. 트리오 미랑 케케가 다 왔다. 플래그 이즈 윈. 바바 이즈 유. 케케 이즈 펄. 미 이즈 미. 미즈 미. 스컬을 넘어가면 클리어구나. 케이즈 미. 미즈 푸쉬. 아니야, 케케를 가다가 떨어뜨려야 돼. 케케 앤드 미 이것도 되나? 되네.
이걸 한칸 위에서 이렇게 하고 두칸 위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쟤네가 옆으로 갈 거야. 아하, 여기가 아니었구나. 머리 위에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여기로 가는 거였네. 방향은 어떻게 바꿔? 방향을 바꾸려면 미를 같이 가서 미도 떨어뜨려야 되네. 아, 근데 폴은 여기 없는데. 케케 목을 꺾으려면 아, 돌아오다가 떨어뜨린다. 아까 머리에 이고 가는 거 실패했는데. 아, 걔 케이지 봐봐. 그러네. 근데 어떻게 밀지? 이렇게 하면 되네. 아, 이제는 안 떨어지는구나. 텍스트 볼이 없으니까. 결국에 걔 목을 어떻게 꺾지? 미는 돌아오겠지만 걔는 아, 되나? 될것 같은데. 아, 떨어지네. 왜 떨어지냐? 케케 앤드 미 이거 서순해서 그런가? 아, 어쨌든 이게 한 번에 움직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구만. 글자가 안 돌아와도 미 머리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에서 미 이즈 부시가 있어야 되나? 케케 앤드 미 이즈 무브. 글자를 다 보낸다. 케케 앤드 미 이즈 푸쉬.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을 보내야 되지? 한칸더 보냈다. 이즈만 빼면 되지, 여기서. 미는 빼봐야 되는데. 이즈를 어떻게 배우지? 글자가 다섯 개만 가야 되는데. 이즈는 빼야 되잖아. 아, 옆으로 쭉 옮기면 되네. 끝났지, 이러면. 와, 유 이즈 오픈은 나중에 다시 꺼내서 써야 되지. 일단 UFO로 KK부터 이동시켜 보죠.
사바는 귀엽습니다. UFO 두 개를 나란히 세워야 되는데 힐랄라님 반갑습니다. 거의 다 한 거 맞지? 이제는 뺄 수 있게 해야 되고. 여기서 한 칸 더 내려야 되지. 오픈은 다시 꺼내서 써야 되고. 아이 케케색. 케케를 옆으로 옮기고 위에서 UFO를 가져와서 밑에다가 발판으로 쓰고. 오픈은 다시 꺼내가야 되고 키는 터뜨리고. 그래서 오픈을 어떻게 다시 위로 가져가지? 유에포를 밑으로 가져와서 유에포를 밀어야 되나? 케케이즈 UFO. 케케이즈 케케가 없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푸쉬를 못하는데. 지금 폴이 있기 때문에 케케가 UFO가 되면은 푸쉬가 없음. 폴도 없고. 아까 키를 살릴 수 있었다고요? 아, 다 했네. 그러면 오픈이 먼저고 그 다음이 키지. 아닌데 서순이 이상한데. UFO 푸시하면은 UFO 오픈이 동시에 안되잖아요. 오픈이랑 푸쉬를 다 써야 되는데 이즈는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씨, 오픈 가져오는 거 왜 이렇게 복잡냐. 밑에서 정렬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UFO를 한 칸 내려야 되죠. 오픈이 메뉴에 있어야 되지. 오픈 UFO 키. 오픈을 위에까지 올리고 케케 이즈 오픈. 엔드팔은 필요하니까 맨 밑에 놔두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문장들 무니즈 같은거. 하나밖에 못오잖아. 하나 넣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없는 것들이니까 누를 때 쓰고.
엔드 필요한 거였는데. 이즈가 있어야 되네. 이즈를 맨 밑에다가 넣으면 되나? 아닌데, 맨 밑에 넣어도 안 되잖아. 아니, 이사하다가 메뉴 있다고 이게 된다고요? 이즈로 싱크 할수 있나? 푸쉬 먼저, 그다음 이즈. 스타가 처음 들어가야 되지. 아닌데, 푸쉬가 먼저, 그다음 이즈. 스타이즈 푸쉬 더스트이즈 위크. 무니즈윈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 더스트이즈 위크를 오른쪽에 만들 수 있었지. 근데 이 다음에 문 옮길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옮기면 되는구나. 문 이즈 윈. 이즈 넣을 방법이 있나? 윈을 안에까지 밀어 넣어야 되지. 이즈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문이 먼저 들어가고 가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거는 EX 하기 전에 EX 하기 전에 해답이잖아, 이거는. 스타를 먼저 넣으면 저 위에 거 떨어지지 않나? 위에 거 떨어지는데?
아니 위 거, 위를 먼저. 별치 없었네. 별이 여기 있는 게 맞나? 됐나? 됐다. 가디언즈.
MT is text. MT. MT is empty. Ice. Baba is you. UFO is move and depart. Clouds is stop. Win. Text is full. Ice is full 해야 되는구나. (웃음) 근데 밀수는 없네. 어떻게 밀수 높고 당길 수만 있냐. 이걸 어떻게 당겨야 되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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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못 움직인다. 이 상태에서 아이스에서 움직일 수 있겠지? 아이스 이즈 풀이 필요하네.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만들어? 길을? 그게 되나? 풀 진짜 직관적이지 않아. 이렇게 빙판길 만들어 놓으면은 바바가 움직일 수 있지. 고양이 털에 청정기 일어난 마냥. 그래서 이제 엠티즈 풀을 만들면 빙판길에서 움직일 수 있음. 텍스트 이즈 풀도 가셔야 돼. 야, 너 따라오지 마.
텍스트 이즈 풀에서 풀이 같이 움직여 버리는구만. 이렇게 만드니까. 엠티랑 텍스트가 동시에 풀이어야 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이스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풀을 연결했을 때 저것들이 안 따라오지? 텍스트 이즈 풀을 요런 식으로 연결해다. 엠티 이즈 풀을 저 끝에다가 놔두고. 요 모양이 돼야 되나 지금? 엠티 이즈 풀, 텍스트 이즈 풀. 밑에 아이스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아이스 좀 비켜봐봐. 텍스트 이즈 풀을 저기다가 올리면 엥! 아이스 더 깔아야 된다. 아이스를 어디다 깔아야 되냐. 빙판길을 만드는 거 너무 어렵다. 이거 풀 조작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졸라 어려워. 행아리보다 어려워. 아이 얼음, 아이 진짜 마음대로 깔고 싶은데. 아니 얼음 까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 뭐 어떻게. 아 여기서 일자 얼음을 일단 만든 다음에 아 갇혔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2단으로 만들면 얼추 되겠죠? 되겠지? 아님 말고. 해보고 안되면 다시 하자. 엠티즈 윈 만들면 되지. 윙! 왜 안됨? 아이스즈 윈 하면 되겠다. 엠티라서 겹칠 수가 없나봐. 이건 또 희한하네. 스카이폴드